네,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가장 이제 산부인과에서 많이 검진하는 게 난소암, 자궁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그다음에 유방암. 요즘에는 이제 갑상선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암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어떻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에 걸리면은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인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난소암에 걸린 것 같다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아직 딸이 어린데 이제 막 애기 난지뭐두 돌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난소암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이제 노래졌다는 거예요. 이 애들은 어떡하는지 별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과연 나에게 무슨 암이 있겠어? 난 항상 건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변의 지인들이 암에 걸리면 이제 그제서야 나도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해주는 것도 많고 또 자기가 유방 같은 것도 만져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게 난소암은요 이제 뱃속에 있잖아요 난소가 웬만큼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한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암인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부가 팽만이 오죠. 간이 안 좋으면 뭐 복수차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소암일 때도 물이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이가 잘 됩니다. 특히 이제 주변 장기로 전이 되지만 이제 폐로도 전이가 되면 막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난소암의 경우는 특히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식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사이즈 먼저 재죠. 폭의 크기 클수록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색깔을 봅니다. 음영 까마냐 아니면은 옅은 색깔이냐 아니면은 덩어리 같이 하얗게 빛나냐 뭐 이런 거 음영을 보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 안에 혹이 있고 또 자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막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안 좋고요.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를 볼때 사실 그림자를 보는 거긴 하지만은 크기와 모양, 색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무럭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제 안에가 까매요. 그냥 물 색깔이 까맣거든요. 초음파에서는. 그리고 막이 매끄럽습니다. 그냥 풍선같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혹이고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다만 사이즈가 한 6, 7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혹이요. 이렇게 잘 꼬여요. 혹이 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에서. 엄청 아프겠죠, 배가. 이렇게 꼬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빼면은 대개는 지켜본다. 그러나 이렇게 혹 안에 또 혹이 자라고 아니면 색깔이 안 좋고 사이즈가 너무 크고 주변에 물이 차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30대, 40대, 50대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특히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혹도 있거든요. 임신 반응도 나타나지만 출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도 초음파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난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분들은요, 이런 사진 한번 보시면 음영이 완전 까맣지 않고 약간 뭔가 조금 색깔 띠고 있는 그런 혹들이 많아요. 젊은 여성들한테. 그게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 이제 종양인데 자궁내막은 자궁내막이 있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있는 거예요. 난소에 있을 수도 있고 나팔관에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장기에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난소에 있게 되면은 유착이 생기고 성관계할 때 통증도 심하게 되고 또 생리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암은 아닙니다. 암은 아니지만은 증상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약을 장기 복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럴 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까만 오래된 피 같은 덩어리들이 나와요. 초콜릿 같은 게. 자궁내막종은 좀 흔한 요즘에 질환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암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얘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은 아니지만 치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인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가 가장 쉽고 저희가 종양표지제 검사를 하거든요. 암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높아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거기서도 나쁘게 나오면은 대합병원급으로 환자를 의뢰하게 되죠.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자. 배가 불러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은 꼭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